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주 점심이 또 푸짐하게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김밥 공양을 내주신 보살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상을 안 내니까 내가 칭찬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랑을 했으면 내가 칭찬 안 하죠. 내일은 또 얼마나 또 더 푸짐할는지. 내일은 또 그 선물도 한 보따리씩 있습니다. 아주 희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도반들 오늘까지 안 오더라도 내일 도반들 여기 오전에 와서 참석하시고 선물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로 올라가도 됩니다. 오후에 올라가도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여기 이제 오전 법요식하고 점심 식사 푸짐하게 먹고 선물 받아가지고 느긋하게 한 2시나 3시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법무사에 그때 이제 법요식하고 또 이제 푸르른 5월 산천도 구경하고 등다르는 것도 보고 그 느긋하게 이제 불 켜는 것도 보고 금년에 모양이 좀 특이하게 하늘 높이 달았더만 모르겠어요. 그게 더 좋은지 어쩐지. 역시 부처님 복이 많으신 분이고 그 복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이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이 참 우리들의 삶에 두고두고 이제 교훈이 되고 또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큰 복이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자꾸 이제 스며들어 놓으면은 정말 뭐 설사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불만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름이 알았냐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14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엄 정토분이라고 하는 열 번째 분인데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이 장엄 정토라고 하는 말은 정토를 이 세상을 장엄한다 하는 뜻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뭐 황금으로 꾸미고 뭐 집을 잘 짓고 하는 그런 그
스스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장엄한 다음 뭐 예를 들어서 꽃을 꽂고 무슨 집을 잘 꾸미고 이것저것 무슨 뭐 값비싼 뭐 골동품도 갖다 놓고 몰라도 뭐 좋은 족자 그려놓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장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이도 않는 책도 좀 서가에 좀 꽂아놓고 그러면 유식해 보이니까 뭐 이런 등등을 장엄이라고 세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아니 불교에서는 장엄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 장엄인가 하니 그 아주 인격이 높은 사람 아주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걸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처럼 그렇게 인격이 뛰어난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 나라가 장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학자가 있다든지 사상가가 있다든지 수행승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를 아주 그 훌륭한 나라로 봅니다. 티벳 같은 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지금 점령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만은 자꾸 지금도 티벳 하는 게 중국 가서 티벳 하면 싫어해요. 장족 자치구 이렇게 말해요. 장족 서장 사람들의 자치구다 이렇게 이제 부르지 티벳이라고 부르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없어졌으니까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고 그냥 자치구만 있을 뿐이라 티벳 사람들의 자치구 그 사람들을 장족이라 하거든 장족 자치구만 있을 뿐이라 하지만 이제 다라이가마 같은 그런 그 훌륭한 스님이 계시고 또 그 못지않은 또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있고 또 불교가 그 나라에 아주 그 말하자면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 이념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도 없는데 지금 티벳 전 세계에서 티벳 그냥 야단이야. 서양 사람들이 이제 티벳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야단 법석이라 그게 전부 불교라고 하는 것하고 티벳 그 다라이라마 같은 그 훌륭한 스님들을 영향이다. 또 그분들은 이제 인도로 피난을 와가지고는 아주 평소에 이제 머리도 좋고 또 티벳 사람들은 경을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왜 이렇게 넘겨가면서 계속 스님들이 뭐라고 있는 거 그 저기 들어 영화나 뭐 뉴스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우린 기껏해야 뭐 이 정도 읽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읽어요. 승속을 막론하고 밤낮 없이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머리가 다 좋아져가지고 피난민들이 피난 생활을 하기로 바쁜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 출신이 지금 둘인가 겨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티벳 스님들은 옥스퍼드 출신이 수두룩해. 하버드 출신도 수두룩해. 그래 많아요. 큰 망령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도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니 전생에도 경을 많이 읽었어 그 사람들이. 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좋고 학문에 취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유명 대학에 티벳 스님들이 많이 가 있어요. 스님들뿐만 아니라 티벳 그 학생들이 아주 많이 가 있어요. 망령 생활하는데도 그렇다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그런 인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는 나라를 크게 장엄하는 거야. 왜 티벳하고 야단법석이냐 세상 사람들. 티벳 한번 가보니까 소원이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엄정토라고 하는 말도 사람이 장엄한다. 보살이 세계를 장엄하고 불토를 장엄하고 정토를 장엄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뭐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 집안이라든지 그 집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뭐 다른 거 가지고 높이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수행이 많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한 보살이
설사 그 나라를 장엄하고 그 나라를 빛내는 또는 그 지역을 빛내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아이고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빛난다. 내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빛난다. 또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뭐 훌륭한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나서 그 집안을 빛내고 그 나라를 빛내고 그 지역을 빛낸다고 하는 것. 아 그것쯤이야 생생내도 되지 않겠나. 자랑해도 되지 않겠나 싶지만은 그것마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뛰어난 불보살 같은 그런 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빛내지만은 그것마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상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만도 사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 작은 나라지만은 큰 불교 국가로서 훌륭한 스님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 뭐 포교를 얼마나 크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스님들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인구도 뭐 얼마 안 되고 지역도 면적도 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신심 있게 수행을 잘하고 또 불교 포교를 잘하니까 우리 불교계에서는요 대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불교를 제일 높여요. 그래서 전부 대만에 견학 가는 거예요. 학인 스님들도 전부 대만 가서 견학하고 갔다 온 사람마다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 대만 불교 대단하다고. 그래서 대만을 높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라를 그마치 위상을 높여놓고 그 나라를 장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대만이 빛났다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하는 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고수보리 하사대 의유나오 열애 석제 연등 불소하야 열애가 옛날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법의 유소득부와 법에 있어서 얻은 바가 있는가? 불안이다 세존씨. 아닙니다 세존씨요. 열애제 연등불사야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어서 법의 실무소득입니다.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옛날에 연등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과거 생에 연등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서 인가를 받았어요.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법의 유소덕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 됐다 하는 이런 설화가 있거든요. 그 얘기인데 사실은 연등 부처님인데 법에 있어서 소득이 아주 크죠. 소득이 대단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과거 생에 닦은 그 수행과 공덕마저도 부정해버리자 이거예요. 과거생에 과거생에 그거 뭐 그 저기 수행해서 연동부처님 초소에서 법을 얻었고 한 거 그것쯤이야 뭐 우리가 좀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그걸 누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겠죠.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아주 공부를 잘 했지만은 그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무소득 그랬죠. 실로 소득이 없다. 수보리아의 운하오 생각이 어떠냐.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보살들이 불토를 장엄하는가 이 세상을 장엄하느냐 사실은 장엄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이다 세존씨 아닙니다 세존씨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불토를 장엄한다 세상을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장엄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장엄이라고 하는 실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면 실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장엄이 아니다. 장엄하고 있지만 장엄이 아니다. 이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고로 수보리아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생청정시민이 이 모든 보살이 응당이 꼭 이 말입니다. 응자는 늘 뭐 대충대충도 아니고 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도 아니고 그냥 뭐 한 번 듣고 마는 정도도 아니고 혹 이건 틀림없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청정한 마음, 그것은 텅 빈 마음. 내가 훌륭한 인격자가 돼서 어느 지역을, 어느 가문을, 어느 나라를 써서 빛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가. 공한 마음, 텅 빈 마음, 청정한, 그걸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래. 그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응여시. 꼭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불응주색 생심하며 응당이 사물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서도 안 되고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다. 성향 미촉법 그 어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도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 응무소주 이생기신이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신 이게 이제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이 이제 제2사구계입니다. 제2사구계. 금강경에 네 가지 사구계가 있는데 이것이 제2사구계. 제1사구계는 뭐죠? 예, 공부 잘 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경재상 비상즉견제래. 이것이 제1사구계고. 제2사국에는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물지 않게 돼 있어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런데 어쩌다가 어리석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있지. 잠깐 머물고 있지. 그래 머물러 봐야 언젠가 떠나 또. 언제나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고 꼭 거기에 집착하고 마음을 메고 그럴 일은 아니다. 그 무엇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 이거 선방에도 많이 이제 걸어놓는데 왜 그렇게 많이 걸어놓느냐. 뜻도 좋지만은 잘 아시는 바대로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출가하기 전에 그저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냥 나무꾼이었어요. 농부 한 분 모시고 그냥 살았는데 시장에 이제 나무를 한 집 해다가 팔고 그 어느 여관집에 나무를 갖다 주고 막 이제 나무를 내려놓고 이제 나오는 길에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마침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객실에 여관 나근 방에 어떤 이가 아침에 아마 일어나서 금강경을 쳐 읽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옛날에 선대는 아주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몰락해가지고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무식한 나무꾼 총각인데 그래도 이제 한문은 이게 중국 사람 글이니까 우리 한글 해석해 놓은 것 읽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듣고 이해가 됐어요. 응당이 꼭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써라. 마음을 쓰는데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 써라 말이야. 그 말 딱 듣고는 자기는 그 너무 멋이고 충효거든. 보통 그 우리나라도 옛날 전통 육아의 그 어떤 그 사상은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는 특히 충성과 효도 그거 둘 뿐이에요. 그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세속생활은 아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상의 제일 가는 그 어떤 정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의문이 있었겠지. 어제도 마음을 머물지 말고 써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라고 하는 이 말 딱 듣고는 충효에 대한 생각이 확 달아나 버렸어. 확 달아나 버렸어. 또 그렇다고 또 잘하던 살림도 다 때려치고 절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해능 스님은 정말 아주 그 말은 근기가 타고나기를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모 하나, 가족 아무도 없고 노모 하나 자기가 나무에다가 먹여 살리는 그 노모 하나 얼마나 그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노모에게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양식이라든지 그런 그 준비를 해놓고는 그만 떠나버려요. 이 한마디 딱 듣고는 사람을 그냥 완전히 뒤바꿔놓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그래가지고 정말 실제로 이제 오조스님인데 가가지고서 깨달음을 이제 얻고는 정말 천하의 육조스님이 돼가지고 중국에는 육조스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지금도 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한 분이. 예. 그러니까 더 크게 효도하고 더 크게 충성한 거죠.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크게 효도하고 훨씬 더 크게 충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 아주 좁은 속임 우리가 또 뭐 살아온 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거 아주 알량하거든요. 아주 몇 프로치 안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아주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이다 또 자기의 어떤 그 규칙이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원칙이다 라고 딱 세워놓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마음 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 육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정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부모를 그저 새끼 밥 해드리고 따뜻하게 재워드리고 한 그것이 다인 줄 알았거든. 그것이 정말 효도의 전체인 줄 알았는데 더 크게 효도하고 더 크게 충성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런 작은 소소한 그런 일에 부여되지 않고 출가를 해서 천하의 아주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육조해능 대사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육조해능 육조해능이라고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원인이 바로 이 금강경 이 구절이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제공한 것도 아니죠. 복이 있다 있으니까 그 나무를 갖다 내려놓고 나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외우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 듣고는 마음이 확 밝아졌죠. 그게 뭐 견성인지 성불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확 트여버렸는데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그 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스님인데 스님인 줄도 모르는 거야. 스님도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처가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절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세상에 어두웠던 분입니다. 육조해능이라는 사람이 뭐 중국의 시골 구석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한마디 듣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 읽고 있는 책은 도대체 뭐냐. 내가 이 말 한마디 듣고는 마음에 어떤 그 큰 충격과 변화가 왔다. 그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스님이 마침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공부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에 잠깐 이제 머물러서 그렇게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금강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를 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얻으려면 그리고 그 책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오조 홍인 스님인데 가라. 거기 가면 나도 거기서 왔다. 거기 가면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제대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혼자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는 그만
떠나서 그 오조 홍인스님들 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법을 인가받아가지고 아주 뭐 우여곡절이 많죠.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육조 스님 어록이 세상에 전해져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환하게 이제 알게 됐는데 참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경을 우리가 몰라서 그 스님은 뜻도 모르고 읽었을지 몰라서 자기는 별 감동이 없이 그냥 읽었지만은 그 듣는 사람은 옆에서 어부지리로 딴 사람이 그냥 크게 깨달음을 이제 그 성취하게 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소리 내서 이렇게 읽으면은 읽는 사람은 몰라도 다른 유주무주 고원들이 듣고 정말 큰 위안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깨달음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돼요. 이 금강렬 읽던 스님은 사실 별뜻 생각 안 하고 뭐 무심하게 그냥 읽었는데 공연이 옆에 나무 팔러 갔던 어떤 노씨야 노총각이 노씨 총각이 그냥 이 구절을 듣고는 그냥 그렇게 크게 마음에 환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냥 하다 보면 내 혼자 이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독송하고 또 많이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이런 구절 또 집에 가서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이런 구절 딱 이제 아주 내놓고 설명하고 그런 사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리도 좋지 않습니까? 수보리아 비어 유인이 신여 스님이 사랑하면 비유하자면 몸이 수미산만하다고 할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신이 위대부와 그 몸이 큰가? 수보리가 말하기를 매우 큽니다. 세존이죠. 왜냐하면 불설 비신 심형 대신 그 몸도 아닌 몸을 가지고 수미산만한 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소리지. 몸이 아닌 몸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설했는데 말하자니 몸이지. 큰 몸이지. 심형 대신이다. 이와 같이 뭐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긴 들었지만 이와 같이 그 장엄정토분의 보살이 장엄하는 일도 그 무엇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고정되게 이것이다 라고 할 것은 없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딱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수보리아 여 항아중 소유사사야 여시사능 항아가 의우나오. 예, 근데 저 항아강의 그 모래수와 같이 이와 같은 모래수와 같은 많은 항아강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항아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죠. 하나의 항아강만 하더라도 그 모래수가 많을 텐데 항아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만큼 되는 항아강이 있고 그 항아강에 있는 모든 모래수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제 항아도 상담우수은 다만 여러 항아 강도 오히려 무수하단 말이야. 오히려 많아서 숫자가 없을 정도로 많거든. 하한 기사리이까 어찌 하물며 그 항아강에 있는 모래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항아강의 모래도 무수히 많은데 수보리가 악음 실은 고요하는 내가 싫다는 말로서 그대에게 고하노니 야교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칠보로서 금은보화로서 그와 같은 내가 금방 비유로 든 그 항아강 그와 같은 항아강의 모래수 같은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거기다가 칠보를 가득히 채워가지고서 보시하는데 사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얻은 복이 다부와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심난이다 세존이시여. 불고 수보리 하사되
약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 선남 선녀이니 어차 경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에는 수지 사국에든 금강경 우리처럼 전체를 다 수지하면 더 좋고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할 것 같, 수지해서 위 타인설 할 것 같으면 딴 사람을 위해서 해설할 것 같으면 이 복덕이 승전복덕하리라. 저 앞에 복덕보다 더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복덕보다 더 많으리라. 자, 이렇게 많은 복덕을 그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경 참남불소 종제 선근 문시장 분해지 일령 생전 신자 수월이 열애 실지 실련 Thank you.
자수월이 수설 시연매지 사고계금 반지자처
보시 종일군 보리 한나사 등신 보시 보일군 여기 한나사 등신 보시 여시 양백천만 어벼시 모유과 명이 보살시고
보살 동달 무아 극자열의 설명진시보살 수월이여 이구나열의 유유 유한부여시 세종열의 유유
달라뇨까라 삼나 삼보리 심자와 불설관멸성 수보리아코사이만 하나사등세의 지구 도시약구 여인지 제법부하득성보인사고살신전보살소득공덕아이고수보리이세보살 가문이 불수가 문이 불수가